이 되는 거고요. 자, 요 offer에서 다시 나와서 아까 전에 ITY를 붙였더니 이게 이제 명사라고 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관들은요 실제로 품계는 되게 낮았어요. 품계가 아마 정 8품 뭐이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되게 낮았었는데 그런 게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좀 고위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와갖고 야, 잘좀 써줘봐. 약간 이런 게좀 있었대요. 청탁? 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완전 개그사이였으니까 아니 막 영의정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야잘좀 써줘봐 하면은 좀 쫄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싫은데요? 이거 내가 뭐야 우리 왕한테 받고 다 잃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품계 자체는 낮았지만 굉장히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함부로 이 사관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거든. 그래서 이 authority가 무슨 뜻이냐? 권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단어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assert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단어를 보면은 I take gi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take give.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I, 이 ty로 끝나는데, 그래서 형용사로 써보자면은 권위가 있는 이란 뜻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권위가 있다는 거는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신뢰성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신뢰성. 선생님 권위 있는 게왜 신뢰성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거랑 그냥 짜바리가 말하는 거랑은요 달라요. 유명한 사람이 딱 나와갖고 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신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뢰성이 있는 가지고 의미가 이어집니다. 이게 다 어서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어서에서. 자 그래서 authoritative는 뭐냐? 신뢰성 있는 거예요. 신뢰성 있는. 자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정보랍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고 신뢰성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는 협력해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we of these tools help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좀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서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호프라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호프 동사는요 삼형식만 가능합니다. 삼형식만. 그러니까 요 버전이에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수동성을 쓰거나 오케이? 요두 버전만 가능해요. 이걸 갑자기 왜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썼냐면 these tools가 주어고 help가 동사라고 썼죠. 혹시나 여기 앞에다가 to 같은 거 붙여서 동사 목적어 목적격호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형식 안 됩니다. 호프는요. 알겠죠? 고등부에서도 종종 나오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투부정사 붙이면 안 돼요. 자, 다시. 우리는 희망합니다. 이러한 도구가 도움이 되기를요. 당신이 안전하고 정보를 잘 알게 되는 것처럼 느끼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답니다. 그래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나왔죠, 여기. 여기는 true로 써도 되죠. true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field에 형용사 보어가 나왔습니다. 형용사 보어. 감각동사예요. 감각동사. 자, 이어서. 그 ATY는 또한 provides 제공하는데 updated information on the health impact of air quality. 그래서 대기질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한 최신 정보도 제공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ATY는 아까 어떤 지수라고 했잖아요. 대기질 지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라고 생각을 해봐. 미세먼지 농도를 딱 봤을 때 그냥 미세먼지가 많구나, 적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 AQI 같은 경우는 어떤 것까지 알려주냐면 미세먼지가 이 정도니까 몸에 이 정도로 안 좋아까지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를 최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이 기후는 계속해서 변하는데 막한 시간 뒤에 갔더니 뭐 미세먼지가 갑자기 많아져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신 정보로서 제공을 해야겠죠. In addition, 게다가 there is a wildfires near me feature. 자, 내 근처에 산불 기능도 있대요. 근데 그래서 뭐 하기 위해? To advise people on fires.
여기서의 fire는 불이 아니고 화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화재에 대해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내 근처의 산불 기능 이런 것도 있답니다. 좀 내 근처의 산불이라고 하니까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말하면 구글 지도를 통해서 전반적인 기후 파악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서는 기후라는 큰 틀에서 대기질을 기준으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질을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좀 짜투리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산불이 있냐 없냐까지도 이렇게 기후 확인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셨으면 안 되세요. 안 깨셨으면 써 있고. 자,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재가 구글 지도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어떤 기능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기능? 대기질.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질 파악 기능이 되는 거죠. 대기질 파악. 대기질 파악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이 있죠. 처음에 나왔던 무슨 뭐 경로를 계획하고 뭐 실시간 뭐 길 안내하고 이거는 다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부수적인 얘기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건 아니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다 부수적인 거야. 부수적인 거. 그럼 이제 진짜로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이 글은 정리를 할 때 제가 그 틀만 좀 말해주자면요. 일단 처음에는 도입부로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도입부. 도입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구글 지도가 여러 기능이 있다. 지도의 여러 기능을 소개한 거죠.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그 기능이 어떤 게 있었다? 교통 정보, 식당 리뷰, 그리고 실시간 길 안내, 경로 계획,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많은 유용한 기능들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두 번째에서 말하는 게 이제 핵심 소재예요. 핵심 소재를 이제 제시한 거죠. 바로 뭡니까? AQI. 그렇죠? AQI. 그래서 AQI가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AQI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대기질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AQI 기능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대기질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다 구체적인 거죠. 이것도 다 대기질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대기질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요거죠, 요거. 결국 AQI라는 건 무엇입니까? AQI 지수는 AQI는 곧 그 대기질이 공기에 그 건강에 얼마나 좋냐 안 좋냐 이거를 나타내는 어떤 척도라고 했죠. 그래서 대기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척도이다. 짧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내용은 심지어 아까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AQI의 이제 위치가 이제 나와 있었죠. 위치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안 쓸게요. 레이어 아이콘에 있는데 그게 거리뷰나 위성 지도 이런 게 있는 곳에 있다. 위치에 대한 거 나왔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구글에서 당연히 발명을 한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진짜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 좀 이제 신뢰할 만한 정보 같은 거를 우리 소비자들께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기서 안전하다는 건 건강상으로서 안전한 걸 말한 거겠죠. 그리고 좀 뭔가 정보를 좀 잘 알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포부를 말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이제 구글에서의 입장? 이제 이 개발자 입장이라고 하면 될까요? 개발자 입장. 개발자 입장에 대해서 또 설명했죠? 요 두 문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요 문장.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은 이거는 사실 얘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대기질에 대한 건강 영향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했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추가할 만한 거는 이 뭐야?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이 정도만 추가하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자리가 없네.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준다. 뭐 이 정도 추가하면 되겠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추가 기능이 되겠죠. 추가 기능. 추가 기능은 이제 뭐 이제 산불에 대한 요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저라면은 이렇게 도식할 것 같아요. 저라면. 개발자 입장이 API는 대기질에 전망이 뭐라고요? 개발자 입장이 아 개발자 입장이요? 개발자 입장이 방금 전에 말했던 두 문장이에요. 요거요. 요기 두 문장.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왜 만들었느냐 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좀 우리 소비자들이 좀 잘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이제 협력하면서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희망사항까지도 얘기했잖아. 이 개발자로서 우리가 좀 우리 사용자들께서 좀 건강에 좀 안전해지고 이 AQI를 파악함으로써 좀 안전해지고 좀 정보를 미리 좀 파악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좀 유용하게 잘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사항을 같이 얘기한 거죠. 이 두 부분이 되게 마지막 중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 글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가는데 요 앞에 나왔던 도입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리고 어법으로 낼 만한 것들은 이제 뭐 몇 개 있긴 했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요 내용이죠, 내용.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카테고라이징만 하더라도 일단 AQI가 뭐냐라는 거 나왔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나왔어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까지. 어느 자리에 있냐, 개발자가 어떤 입장을 표명했느냐, 그 밖에 다른 기능은 뭐가 있느냐.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내용 일치나 위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골라라 라던가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써라 라는 영장 문제 같은 걸로 내던가 결국엔 저보다 내용에 관련된 걸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은 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외부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반 정도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죄송한데 첫 수련까지만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첫 수련 문제 저번에 약간 골라주셨잖아요. 아, 그 예전 시험지요? 네네. 그거 뭐?